안녕하세요. 천연소화제 무생강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채로 하고 꼭지막지막 대고 점낼기니까 싹싹 문대면 껍데기가 좀 부어진다고 매 문댄다. 수세미가 문댕이 잘 부어지네. 사이는 이제 칼 가지고 하든지 하고. 수세미 새거라 놓으니까 빳빳해가지고 잘 벗겨지네. 사이에 숟가락 가요 하도 잘 되네. 무는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무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인후작용을 하고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도 돋고 면역력 향상에도 좋다네. 물 짜다가 이 물로 이제 생강을 갈 거야. 믹스기 갈라면은 물이 필요하니까 무전물을 가지고 활용하네. 무즙이 사람한테 좋고 하니까 물보다 생강이 너무 물이 안 나오니까 무즙을 내가 물로 안 불라고. 무 이제 즙다 짤았네.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믹스기에 갈 거죠. 무즙을 넣고 믹스기에 갈아세고 양이 많으면은 무즙 안 넣고 녹즙기에 갈아가지고 무즙을 내가 조물락조물락 주물가 생강즙을 뺀다. 믹서기, 녹즙기 두 가지 방법 다 해봅시다. 언니, 생강은 몸이 찬 사람인데 좋다네. 몸이 차가운 사람, 수족냉증, 뭐 소화불량 그런 사람 좋다. 대충 써도 된다. 갈기니까 하기 번거로우니까 좀할때 양을 조금 많이 한다. 겨울에 먹을 수 있겠네. 겨울에도 묵고 보관 잘해놔. 봄에도 묵고. 무접. 그래, 생강이 갈리지. 생강 좀 넣고. 넣고. 생강 갈은 거 따야 되지. 녹즙기에 생강 갈은 거, 이 무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버무리 가지고 그래 짤 거네. 생강이 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기기 있을 때도 먹으면 좋고 약간의 재치기 하고 이럴 때 차로 마시면 한 이틀 이삼일 마실 거면 그것도 효능이 있어. 겨울 동삼이라고 한다 이거. 소주 부가 맛술 만들 거네. 언니 당금주 하면 좋은데 뭐 없으니까 그지? 이 정도 당기면 되겠다. 푹 당긴. 예, 밀봉해서 놔놨다가 한 2~3개월 후에 따라가지고 생강술은 생선 조림하는 데도 넣고 불고기 재는 데도 넣고. 생선 구울 때도 비린내도 없애주고. 됐어. 끓여봅시다. 설탕 한번 해볼까? 황설탕 2kg. 3시간 정도 구워야 되는데 조충 구우듯이 이제 구워야 돼. 상태를 봐가면서 주구가 이렇게 물을 떨트리고 뚜둑뚜둑 얼쭉할 때까지는 구워야 돼. 녹말이 가라앉아서 타니까 저어줘야 되는 거지. 끓을라 한다. 팔팔 끓래. 이제 약불로 낮추고 천천히 이제 가끔 한 번씩 저으면서 1시간 정도 다렸다. 물이 좀 줄어들었네. 많이 줄었다. 언니 맛안 보이소? 어떻는 거? 아이고 매워. 매콤달콤하지? 매콤달콤하네. 그러니까 차로 한 숟갈만 넣고 한 컵을 다 먹으니까 몸이 후끈구나 떳떳하게 그럴 때 식으면 끌쭉할 것 같아. 천천히 떨어지네. 한 3시간 정도 됐거든 언니. 볶음이 발발 일란이 된것 같다. 식으면 끌쭉하겠어. 식히자 그러면 언니. 얇은 그렇게 구워갖고 식혀야 되겠네. 잘 고있다. 용기는 열탕 소독해서 바짝 말려줍니다. 꿀쭉하니 잘 됐네. 달싹한 그런 향이 나네. 밀봉을 해야 되겠죠? 뚜껑을 닫을 때 위생팩을 올리고 뚜껑을 닫아야만이 열때잘 열린답니다. 개봉하면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